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 달달 가족 리지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얼굴을 보이며 영상을 작업하는 거라 사실 좀 떨리고 어색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에서도 LA인 샌프란시스코랑 조금 떨어진 마데라라는 작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얼바인이 한국의 강남이라면 마데라는 충청도에 있는 작은 도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제가 사실 결혼해서 미국으로 시집 와서 4년 동안 살았던 곳이 얼바인이라는 도시인데요. 아마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얼바인 하면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얼바인은 요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의 강남 부자 동네로 유명한 곳이에요. 불과 10여 년, 20여 년 전만 해도 얼바인에 백인이 많이 거주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국 중국인들이 많이 몰리면서 백인들은 뉴폴트미치나 다른 쪽으로 많이 이주를 한 상태예요. 미국은 되게 이상한 게 백인이 많고 부자 동네는 한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한국인이 많이 이주를 하는 거죠. 또 한국인들이 많이 이주를 하다 보면 그곳은 학번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또 중국인들이 많이 이주하고 인도인들도 많이 모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결국엔 중국, 인도, 한국인들이 많이 이제 살게 되면 또 백인들은 다른 도시로 또 이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되게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얼바인도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정말 웃긴 게,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얼바인의 아파트에 살았는데, 저희 아랫집이랑 옆집이 다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1년 정도 되니까 백인들이 다 이사를 가더라고요. 결국에 정말 저, 그리고 뭐 주위에, 중국인, 한국인, 인도 사람만 저희 아파트에 사는 그런 경우가 돼버렸어요. 그게 요즘 얼바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여튼 제가 얼바인에 4년 동안 살다가 프레즈노 와서 1년 동안 지금 살았는데요. 이렇게 두 도시를 살아보니 두 도시의 장단점이 너무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꼭 얼바인과 프레즈노의 장단점이라기보다는 미국에서는 대도시, 소도시의 장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오렌지 카운티나 뉴욕,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등 집값, 월급, 학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영상을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고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얼바인이 프레즈노보다 좋은 장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안전. 얼바인은 미국에서도 탑에 줄 정도로 안전한 도시인데요. 일단 리콜스토어가 없어요. 리콜스토어라고 하면은 한국으로 따지면은 편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편의점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은 상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또한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이 확실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미국 지역보다는 이제 거주하시기에 훨씬 안전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아파트든 하우스든 낮에는 거의 다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분위기고요. 밤에도 공원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고 또 라잇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거주하시기에는 좀 좋은 동네라고 할수 있어요. 저도 얼마에 사는 4년 동안 차가 없었는데요. 로렌이 유모차 타고 걸어서 공원도 가고 마켓도 다니고 그렇게 아이들과 같이 거주하시기엔 정말 좋은 조건의 도시예요. 두 번째. 얼바인은 한국인들이 많아서 한국 마켓, 빵집, 식당들을 정말 한국에 사는 것처럼 손쉽게 즐길 수가 있어요. 또 얼바인뿐만 아니라 조금만 차를 끌고 가면 20, 30분 안에 여러 가지 마켓이나 다른 한국에 관련된 용품 파는 곳이 많아서 솔직히 살면서 어려움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프레즈노 이사 오고 나서 제가 한국 마켓에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프레즈노에도 한국 마켓이 두 군데 있는데 좀 작은 마켓이고 제가 한국 음식을 엄청 많이 해먹거든요. 또 저의 그런 쇼핑을 즐기기에는 좀 많은 부족함이 있어서 그 점이 좀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LA나 샌프란시스코, 산호세에 좀 많이 가는 편이어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덜하긴 한데 정말 그렇게
여행 많이 안 다니시고 LA 가시는 거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마켓 장 보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을 많이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거기다 프레즈노는 한국 빵집이 없어요. 한국 빵집뿐만 아니라 에이시안 빵집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빵을 정말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한국 빵집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3시간 정도 운전하면 산호세를 갈수 있는데 산호세 가서 빵만 몇십 불어치, 그러니까 몇만 원어치 사올 때도 있어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올바에는 비치가 많아요. 가까운 데 비치가 정말 많고 너무 예뻐요. 일단은 차로 뭐 20분? 30분만 운전하면 웬만한 예쁜 비치를 다갈수 있어요. 뭐 라구나 비치, 뉴포트 비치, 롱 비치. 제가 비치를 정말 좋아하고 또 약간 캘리포니아 하면 좀 야자수의 비치잖아요. 그런 분위기 너무너무 좋아해서 쉬는 날이면 정말 자주 비치를 갔었어요. 그냥 피크닉 세트에 돗자리만 들고 비치를 가서 놀았었는데 여기 이사 와서는 비치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치를 가려면 일단 3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돼요. 근데 비치만 가려고 3시간을 운전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도 여기 와서 근처 비치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비치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여기가 좀 적응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바다가 멀다는 거. 그분이 이제 세 번째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얼바인이 프레즈노보다 좋은 장점. 쇼핑이요. 얼바인은 정말 20분만 운전하면 사우스코스트 플라자나 뭐 뉴포트 비치, 패션 아일랜드. 멀리 가서는 LA도 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프레즈노는 정말 그런 상점이 없어요. 정말 얼바인 살때 20분만 운전해서 사우스코스트 플라자 가면은 명품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브랜드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로렌이는 가서 놀기도 하고 또 디즈니도 구경하고 여러 가지 상점을 많이 구경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왔었는데 여기는 일단 그런 많은 브랜드가 있는 몰이 없어요. 딱 하나 있긴 한데 브랜드가 정말 없어요. 그 사실은 여자들은 꼭 쇼핑을 하는 게뭐 돈을 주고 뭔가를 사기보다는 아이 쇼핑 정말 많이 즐기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 쇼핑을 즐길 수 없다는 게 저한테는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늘 쇼핑을 하려면 온라인 쇼핑을 이용을 하고요. 대부분 택배로 받는 그런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여기 살기에는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분들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섯 번째로, 보고 즐기는 즐거움이 많아요. 얼바인 같은 경우에는 40분만 운전하면 롱비치 아쿠아리움, 샌디에고 레고랜드, 시월드, 주, 그리고 디즈니랜드도 갈수 있고요. LA 뮤지엄도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단위뿐만 아니라 연인들 데이트하기에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 비치처럼 3시간 정도는 가야 뭔가 뮤지엄이나 이런 여가 활동, 문화 활동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예전에 살 때는 뭐 하지라는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그냥 나가면 뭔가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주말에 뭐 하지? 우리 오늘 로렌이랑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정말 저희 커뮤니티 안에 있는 수영장을 간다거나 가까운 줄을 간다거나 아니면 놀이터 이런 정도로밖에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이 제가 느낀 게 주말에 아웃 오브 타운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 얼바인 살 때는 저희 얼바인을 벗어난 일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 분들은 다 아웃 오브 타운이에요. 샌디에고 간다거나 샌프란시스코 간다거나 산세를 간다거나 일단은 가족 다니시는 분들은 어딘가를 많이 가세요. 거기 가서 애기들이랑 즐기기도 하고 또 오시면서 한인마켓에서 쇼핑도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즐기는 것 자체도 좋지만 좀 너무 멀다는 게 정말 살면서 좀 불편함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 얼바에는
학군이 높고 교육열이 높아요.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얼바인 사시면 아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좋으실 거예요. 특히 저처럼 영어가 서툰 한국 분들이 자녀를 교육시키기에는 얼바인이 정말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얼바인은 솔직히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거주하실 수 있는 동네거든요. 프레즈노도 10, 10, 10 학군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얼바인보다 그렇게 교육열이 높진 않아서 학원에 대한 정보나 어떤 다른 정보를 얻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얼바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가만히 있어도 이런 교육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정말 이렇게 나열해보면 얼바인이 장점이 너무 많아서 저 사람 왜 프레즈노 살아? 프레즈노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또 아니에요. 제가 살고 있는 이 프레즈노도 이 모든 얼바인의 장점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장점들이 아주 많아요. 프레즈노가 얼바인보다 살기 좋은 장점 첫 번째, 바로 저렴한 집값이에요. 제가 얼바인 살 때는 원베드 아파트 712스퀘어핏을 1980 정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230, 250만 원 정도였거든요. 정말 비싸죠. 근데 제가 프레즈노 이사 와서 6개월 동안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근데 원베드 아니고 투베드 투베스. 그리고 715스퀘어핏 아니고 1200스퀘어핏 좀 넘었어요. 그 정도 사는데 1500불에 살았어요. 그것도 새로 지어진 럭셔리 아파트였어요. 그러면 그게 한 180만 원 정도? 190만 원이라고 해도 50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살았는데 투베드 아파트에 살았어요. 진짜 큰 차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좀새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 정도로 새 아파트 아니고 조금 오래된 아파트는 1300 정도, 1300불 정도로 구할 수 있대요. 그럼 가격이 더 저렴해지죠. 원베드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1000불 정도에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0불 정도 렌트면 100만 원 좀 넘거든요. 그러면 거의 100만 원이 차이 난다는 소린데, 집값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 얼바인이 좋을지 프레즈노가 좋을지는 진짜 아파트 값만 봐도 확연히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하우스는 가격 차이가 더 심해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하우스가 3베드 2베스 1750스퀘어? 1700스퀘어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30만 불, 그러니까 3억 좀 넘게 구매를 했거든요. 얼바인에서 비슷한 크기 하우스를 구매하시려면 7억에서 8억 정도예요. 집값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근데 거기다가 드라이브웨이도 없고 야드도 정말 좁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하우스에서 마음껏 즐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하우스는 완벽한 싱글 하우스에 드라이브웨이도 있고 야드도 넓어서 어쨌든 단독 하우스를 즐기기엔 너무 완벽한 조건인 거예요. 특히 제가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하우스 사는 게, 아, 왜 사람들이 다 아파트 안 살고 이렇게 지방에 와서, 시골에 와서라도 하우스 사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야드에서 놀수 있다는 이런 조건이 정말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신세계예요, 여기 사는 게. 적은 돈으로 마당에 있는 내 집에서 살수 있다는 게 정말 삶의 질을 너무 높여지는 거죠. 또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얼바인보다 집값은 더 저렴한데 월급은 더 높아요. 되게 신기하죠? 저도 여기에 저희 남편 잡을 알아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얼바인보다 저희 월급이 더센 거예요. 근데 집값은 반 가격인 거예요. 이런 조건에 봤을 때 어디서 살아야 되지 하는 거는 정말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여기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프레즈노는 여기 거주하는 인구에 비해 병원이나 의료진이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쪽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이주를 하시면 아마 더 좋은 샐러리를 기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두 번째로 저렴한 교육비. 저는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프리스쿨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얼바인 같은 경우에 몬테소리를 풀로 보낼 경우에 1800 정도 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1000불 정도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800불이 아니라 100만원, 200만원으로 생각하면 진짜 큰 돈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가 시골이긴 하지만 정말 교육비가 저렴하다는 거 그거 많이 참고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얼바인에 비치가 있어서 장점이라면 여기는 산이 있어요. 한 40분만 운전하면 일단 가까운 산에 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산만 보는 게 아니고 호수에서 배도 탈 수 있고 바베큐도 즐길 수 있고 캠핑도 할 수 있어요.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치도 좋아하지만 저희 남편이 캠핑을 엄청 좋아해요. 사실은 그 여기 와서 배 타고 캠핑하는 그런 거를 많이 즐길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장점으로 프레즈노 같은 경우에는 LA와 샌프란시스코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도시를 다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솔직히 얼바인 살 때는 샌프란시스코가 운전하면 7시간에서 7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7시간이라는 그 운전이 쉽지는 않고 또 그러면 2박 3일 이상을 가야 되기 때문에 휴가도 내야 되고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프레즈노로 이사 와서 벌써 세 번인가 네 번째 간 것 같아요. 또 저희 가족도 예전에는 LA 공항으로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샌프란 공항으로 오니까 LA보다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픽업도 더 쉽고 더 편하게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 4시간이면은 두 도시를 다 여행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되게 큰 도시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트래픽이 없어요. 여기는 시골이라서. 그래서 출퇴근할 때 시간이나 기름값이 정말 많이 세이브돼요. 예전에 얼바인 살 때는 저희가 정말 얼바인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 기본 30분 걸렸고요. 얼바인에서 LA까지 출퇴근하시면 많이 걸릴 땐 2시간도 걸렸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트래픽이 없어요. 그 남편 병원이 저희 집에서 지금 12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 출근해 하고 빠이 하면 조금 있다 카톡이 와요. 도착했다고. 그럴 정도로 정말 회사가 너무 가깝고 트래픽이 없는 게 너무 좋아요. 일단 회사 가까우면 피곤도 덜하고 시간, 돈도 정말 많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삶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가 이주 마음을 먹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름에 얼바인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덥긴 하지만 이곳은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사계절이 그리우신 분들은 아마 이곳에 오시면 좀 더 계절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겨울에 여기는 우기예요. 여기로 이사와서 제가 놀란 게 제가 겨울비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얼바인 살다 보니까 너무 가뭄지고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근데 여기 딱 이사 왔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정말 시원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보다는 좀 더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프레즈노도 학군 높은 지역은 10-10-10 학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지역은 생활 수준도 높아요. 검사, 변호사, 의사 등 고연봉 직업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교육적인 분위기를 기대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두 도시를 어디가 더 좋다 안 좋다 함부로 비교할 순 없어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곳이 월급은 더 높은데 집값은 정말 반값 이상으로 훨씬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서 평생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여기 살면서 돈도 저금하고 절약하며 살다가 나중에 저희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쉽게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여기 사는 걸 결정하게 되었고요.
그런 결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1년 됐는데 아직까지는 불만은 없어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아, 결정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소도시로의 이동을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직업군이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 아니면 정말 나는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노후 준비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소도시로의 이동을 강추드립니다. 저는 1년밖에 안 살았지만 지금 이 도시의 생활에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제가 직접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이주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 영상 감상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영상 만드는 그런 리즈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